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몰라도 이 본문은 전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본문 설명이 또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요약하면 어떤 부자 나라 임금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이 많은데 세 사람만 불렀어요. 왜? 나머지 종들은 자기가 부탁하고 주무관 것들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줘야 본전 날릴 것 같으니 자기에게 소득에 유익이 좀 될 만한 종을 세 사람 불러서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어서 보냅니다. 그럼 다섯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어느 정도 될까? 약 100억 정도 되겠죠.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아주 이거는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왔어요. 그래도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25억이 넘는 이런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으로 갑니다. 이제 모든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종들 셋이 주인 앞에 나왔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의기양양하게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다섯 달란트를 나에게 주고 하셨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겨서
열 달란트를 주인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야, 넌 참 착하다. 구성된 종이다.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이요, 당신 나에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겨서 네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야,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기를, 주인이요, 당신이 준 한 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왜 한 달란트냐? 예,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기에 제가 장사 안 될 무슨 소용이 됩니까? 당신은 전능자인데, 그러므로 한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땅을 깊이 파고 묻어두고 이거 도둑 맞지 않으려고 지키느라고 참 고생고생하고 잘 지키다 갖고 왔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잘 오는 사람은 힘들지 않는데 못 오는 사람은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 힘든 사람 손 드세요. 그 사람 반드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오는 사람은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계속 더 잘하고 싶다 이 말이요. 아멘 좀 해. 예.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내가 언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되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되, 이놈아, 차라리 그랬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올 것이지. 이놈아, 한 달란트 그대로 본전만 내놔. 이놈, 야, 한 달란트 이리 내놔.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 이리 와도 이건 너 가져.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 살 피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될 텐데 끔찍스럽지 않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기 참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 있겠죠? 자기 부인이 가자고 사정해서, 아이고 이놈 주일날 왜 이렇게 자꾸 돌아와? 아니 그 교회는 설교도 오래 하고 말이야. 목사님 소리 빽빽 질러대고 무슨 말인가 알아도 못하겠어. 근데 왜 나보고 가자고 그래. 그냥 나는 놔두고 좀 당신이 나갔다 와. 오늘 그런 분이 오셨거든.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요, 그러기에 모든 것에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그가 만드셨고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관심을 쏟고 사랑으로 잘 가꾸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이 어딨니, 하나님 있으면 다 봐라. 예,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천하의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겨났으며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이 아마
전혀 그런 사고력이 없는 무지하고 또 무지한 사람이기에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밭에 잘 들으셔야 돼. 자기 것을 심고 가꾸시고 자기가 가꾸신 것을 반드시 거두신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천지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도 내놓아야 할 시기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그때가 내 육신이 끝날 때요.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강림하실 그때 주님과 내가 이 땅에 주가 주신 세월 인생이 산 데 대한 기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내놓을 곳이 없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지었다면 창조자 앞에 무용지물이 됐을 때 얼마나 창조자는 허망하며 나는 얼마나 비참한 날이 올 것이냐 생각하면 참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 누구든지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다 내어놓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악인은 예, 슬피 울며 이를 갈겠죠. 야,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악한 일을 했어요? 누구를 죽였나요? 해코지했나요? 손에 끼쳤나?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너에게 준 시간과 세월과 육신의 때를 다 낭비하고 빈손 들고 왔느냐? 왜 빈손 들고 왔느냐? 자,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심고 그리고 거두신 하나님의 추수와 타작을 누가 막겠는가?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집에 농사지었죠. 예, 잘 심어서 잘 자랍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때는 뭐 천수답 농사를 지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말로 다 없어져서 가을에 거둘 곳이 없을 때는 진짜 배고파요. 예, 많이 배고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잘 자랍니다. 야, 금년 가을에는 풍작을 이루어서 겨울에 배불리 잘 먹겠다. 그때는 배불르게 먹느냐 안 먹느냐가 관건이지 지금처럼 누가 어떤 스마트폰을 갖느냐가 관건이 아닌 시대니까 그때는. 근데 또 피가 많이 와서 불에 잠겨 피에 잠겨서 다 썩어서 한 토를 못 먹게 될 때 또 겨울에 배고프겠다. 예, 그래서 타작마당에 거둘 곳이 없는 농부는 그 가을이 두렵지요. 예, 그 겨울이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두 다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아니했느냐고 타작마당에서 물으실 때 내가 분명히 그 목적을 이루신 작품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없다면 내 영혼은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좀 남기는 건데 내가 주인을 잘못 알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잘못 알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요렇게만 하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잘못했다고 뭐 지옥 보내고 심판하겠느냐? 이 정도로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행동과 언사를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있느냐? 왜?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뿐이라 그 말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실수도 없이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평, 불만할 수가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도 인간이 누군가가 목숨을 딱 중단하고 예 하나님의 원수된 죄를 들고 딱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내가 왜 지옥에 왔어요? 하고 외쳐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지옥에 온 상황을 낱낱이 거기서도 알게 될 때는 아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못 견디는데 견뎌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도무지 왜 왔느냐고 물을 이유가 없이 분명한 이유가 확실하게 본인이 깨달을 때는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쭉정이가 되어서 누가 쭉정인가? 첫째는 예수라는 생명이 없는 사람 쭉정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라는 생명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 인생을 다 산 삶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불에 탄다는 불에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탄다. 죽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이 계속된다. 참 이거 생각만 해도 참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세상은 악해가지요. 점점 악해가요. 악한 것을 악한 줄 모르는 시대. 멸망의 때가 왔는데 멸망의 때를 모르는 때 죄는 멸망한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차 있을 때 사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지면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자 아주 이 땅에서 사람을 싹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당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악한 때는 마지막 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던가.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 동성애에 타락,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이 아주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도전하고 사무칠 때에 그저 한 사람도 남겨서 불에 태워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내 조카 노시 소돔에 있습니다. 그 녀석도 악한 놈이야. 내 조카 노시 소돔에 있는데 그 좀 살려주세요. 의인 50명 있으면 안 죽입니까? 안 죽인다. 40명이 45명이 있으면요 안 죽인다. 40명이 있으면요 안 죽일게. 30명이 있으면요
안 죽일게. 20명이 있으면요 안 죽일게. 10명이 있으면요 안 죽일게. 어떤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한 명도 없어. 의인과 죄인을 같이 죽이면 하나님은 불법자라 이 말이오. 의인은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면 노시 의인이라서 살았더냐? 아브라함이 강청하는 믿음을 보사 그를 소돔에서 화염 직전에 꺼내셔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때가 돌아오면 말세다. 지구의 종말, 인생의 종말, 그 종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 때 농부가 정확하게 가려내듯이 모든 사람들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숨짐 없이 발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가 벌거벗고 여기 와서면 더이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마 돈 100만 원을 줘도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안 할 것입니다. 왜? 부끄러움이.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우니까. 이 말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부끄러움이 넘치는 때가 온다는 것. 그날이 온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예수로 옷 입어라. 읽어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요. 명령.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예수로 옷 입지 못했으니 발가벗었을 때 죄악의 수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 하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나니 자기 삶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책임을 꼭 져야 하는 때가 육신이 끝나면 즉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육신의 때를 간과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신령한 영광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값진 창조자 앞에 피조물이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강대상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성경 본문을 얹어놓고 내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있어요. 이건 인격이 없어요. 아무 인격이 없습니다. 쓰다 버리면 끝입니다. 한나의 한낱 인격이 없는 조그마한 씨앗도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왕성한 나무가 되어서 예 목수의 토비에 키워져서 예 이런 여러분 강대상에 만들어져 사용되어 나중에 최후에 소멸된다는 것은 이 나무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창조자 앞에 어떻게 나는 이 땅에 왔으며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나는 창조자를 만나는 그날 내가 그 앞에 뭘 들고 만나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조금만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어.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 자, 본문에 말했습니다. 종을 왜 둘까요? 주인의 일을 위하여. 주인의 일을 위하여 두는 거. 여러분 의자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는 예배 때 앉으려고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습니까? 설교할 때 쓰려고 만들었어요.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다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거. 나는 창조자에 의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 근데 모른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모를 수가 없다. 왜 모를 수가 없느냐? 자, 우리가 얼른 보세요. 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합니다. 예, 443m 정도 자전하죠. 공전이 1초에 16km 정도 공전합니다. 근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 우주의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1년인데 어떻게 대기권까지 정확하게 우주의 공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대기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창조자가 얼마나 인격도 없는 대기권이 지구를 쫓아가면서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태양이 보세요. 표면도가 6,000도라는데 6,000도의 온도가 지구에 1억 5천만 킬로를 비춰가면서 아주 정확한 온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우리 육체가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고 내는 것을 보면 어떻게 창조자가 없이 이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서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생태계가 존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참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뭐니 뭐니 해도 돈 있어야 바로 돈 있어야 예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한 번 왔다 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 꼭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셔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네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회개한 소리를 그럴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들은 꿈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꿈에 대해서는 말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육체는 낡고 늙어 가지요. 낡고 늙어 가. 그럼 늙어 가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한 줌의 흙으로 가요. 흙으로 만든 인간은 흙으로 가고 코에 생기를 부르는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서 흙으로 살았던 날들을 계수함에 심판받을 때 당신들은 어떤 작품, 하나님에 대한 이익을 남기고 살았는가 판단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의 의무가 뭐냐? 뭐냐?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가 주신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사는 그의 백성이요. 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직분과 그가 내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인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느냐 이루어내지 아니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꼭 본인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한 이의가 없어. 왜? 성경이 심판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천지간에 심은 대로 자기 자신이 거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자만 여러분들이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을 절대화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주님 일을 맡았으니 충성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자동차가 막 하다가 도로가 끊어졌으면 끊어진 줄 모르고 달려가면 전복되는 것이요, 끊어졌으면 서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에 생각을 계속 생산하지 않으면 가다 서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계속 가면서 생각에 생각을 생산하면 계속 나는 생각을 따라가며 일하게 돼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역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와 과거와 미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한 숙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날들이 오늘 지나갔네. 뭐하고 지나갔어? 아, 오늘 좋았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오늘 수지 만난 날이었지. 오늘 용돈도 생기고 오늘 좋은 날이었어. 좋은 날이었어. 그 사람에게 육신은 좋은 날인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거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뭘 먹었냐고 주님이 물어보는 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 성경에 오늘 뭘 먹었냐고 물어보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먹는데 굉장히 치우치잖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먹는 재미로 사는 거지. 아니야.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데 왜 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육신의 때가 뭐냐? 마지막 최후의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요, 한 번밖에 없는 찬스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꾸 지나가잖아요. 응? 벌써 2019년도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응? 참 딱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육신의 때에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뭐가 지금 육신이 거두는 것이 있어서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이래서 수지 맞았고 저래서 수지 맞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쾌락을 느끼고 예, 기쁨을 느끼지요. 근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육신의 수구는 손에만 봐. 하나님께 드려야지, 시간 바쳐야지, 욕 먹어야 되지, 그저 아무 이익도 없이 경제성이 전혀 보이지 않, 육신의 유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본질에 내 영혼이 나의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이 눈에 환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쌓이는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영광이 너무도 흐뭇하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생애를 다 쏟아붓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예, 저는 예, 그렇죠. 젊어서 청년 때도 소원이 있다면 뭐냐, 돈 좀 많이 벌어서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마음껏 한번 천하 사람들이 부러워도록 효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주의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난 항상 주저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진 자리 마른 자리 오면 부모가 가르쳐준 것, 부모가 뭐 먹이는 것도 입히는 것도 없어도 눈물이 글썽글썽 오잖아요. 어? 부모의 애처로운 그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안 가르치니까 그래요. 생각의 발산을
이 나타나도록 생각 속에 심어주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육신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지인데, 근데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심어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제로 상태로, 그냥 종교생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돈 벌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돈 줘서 내 영혼이 망한다면 안 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망한다면 안 하신다 이 말이오.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다루려고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오, 천지만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이기까지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영혼에 집중되어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나도 내 영혼의 나의 관심사가 내 영혼에게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적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맡은 일에 각자가 열심히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때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냐. 바울도 그랬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밀리고 앉을 것이다. 내게만 아니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영혼의 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끝난 다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며, 그 육신이 끝난 다음에 내 영혼이 사는 그 나라가 진짜 내 나라요, 그가 우리 집이요, 영원한 처소임을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주님의 영접을 받을 만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가죽우갈 미천을 준비하는 훌륭한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시적인 경제적 손해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죠. 주일날 일하지 않죠. 예, 전도하다 욕이나 먹지요. 예,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고 또 남편에게 욕먹고 아내에게 욕먹고 부모에게 욕먹고 그러죠. 지금 아마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그럴 겁니다. 야 석전아, 너 실패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이럴 때 좀 한몫 잡아, 이럴 때 좀, 이럴 때.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한몫 잡으려면 목회 안 했죠. 아버지, 사회에서 뭐 장사해서 돈 벌어서, 전 세계 재벌들이 장사 잘해서 재벌되는 거예요. 장사 잘해서 그렇잖아요. 전 장사꾼으로서 장사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돈 버는 일을 내던지고, 예, 멸시 천대 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연약한 육체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구걸하느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자고 이렇게 애타게 왜 구걸하느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업은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응? 내 영혼이 복된 것임을 확신하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러분 제가 후회 없어요. 진짜 저는. 응? 오늘 내가 목숨이 끝나도 후회 없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싶으냐? 이것이 실리이기 때문에, 유익이기 때문에 벅찬다 이 말이오. 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해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응?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각자에게 물으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 영적인 존재이냐? 아직도 자기 자신이 100년 미만 살다 사라져 없어질 흙덩어리로 돌아갈 유괴 존재이냐? 그 대답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임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은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을 위해 산다. 그게 신령한 작품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창조자 주를 위한 소고의 품삯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계수하고 계세요. 우린 주판시대잖아요. 주판시대. 머릿속에 주판이 들었잖아요. 왜냐? 우리는 주판 놓는 시대예요. 주판 시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계산기 때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빠른 계산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품삯을 자기가 계수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 노동자들의 일을 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기술이 속하는 이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가 며칠이 되나 품삯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며칠이 되나 돈은 얼마까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이 품삯이 얼마죠? 바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 되죠? 바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영혼의 때 주님 나라에 가서 주께서 내게 주실 축복, 영광스러운 영적인 상에 대한 계산을 땅에서 항상 하고 사는 자는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유가 커지는 것을 볼수록 더 열심히 영적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옵소서. 주를 위한 수고가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영혼의 때는 찬란한 영광이요, 찬란한 면류관이요,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정말로 내 인생의 가을 작품이 풍요로울 때 얼마나 하나님은 행복할 것이며 내 영혼은 축복이 되겠는가. 우리 2019년도를 그렇게 사셨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셨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하신 이가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일 마지막 성경 최후의 심판을 앞에 코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마감하기 위해서 존재된다고 하는 것을 창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의 결과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다시 주고자 하심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보세요. 다섯 달란트를 파뒀는데 다섯 달란트 일을 남겼는데 열 달란트를 그에게 줘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50억, 300억을 그 손에 쥐어주고 또 마지막 한 달란트 것을 빼앗아서 또 그에게 줍니다. 내가 주를 위한 수고와 내 영혼의 때에 대한 영혼의 때를 위한 수고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것은 목숨이 끝나면 존재가 다 무효되지만 그러나 영혼의 것은 적은 소자에게 냉수하는 것을 제자의 이름으로 떠주어도 영원히 상을 잃지 않는다. 내 것이라는 거요. 나도 허무한 사라져 없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수고한 것은 내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흘러넘칩니까? 참, 돈 버는 정보, 여러분, 그리고 뭐 음식 맛있다고 하는 식당의 정보, 어디 가야 참 매력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정보, 사람이 판
정보들이 흐르고 있죠. 지구는 지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지식이 있고 잠시 있다 사라질 지식이 있죠. 인간이 100세 세대. 여러분 병들어 100세 살면 뭐려. 응? 고생해 가면 100세 살면 뭐려 생각해봐. 응?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항상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와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병들어 고생하다가 주의 나라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그 사역 이루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을 확보한 사람들은 그 후부터 나의 삶은 영혼의 때에 영광과 면류관과 상을 위해 살래. 육신이 있다면 그렇게 살 것이오. 육신이 사라지면 천국에서 영혼이 살 것이다. 정말로 소망과 꿈을 여러분의 가장 큰 지식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잠시 있다 없어질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최후의 종말을 가져오어야만 하는 그것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속고 있는가? 저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예,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요 기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만큼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몸을 움직여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세월 속에서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은 너 인생을 다 살았다고 지금 종치는 소리와 똑같아. 우리 이때 조심할 것이 뭐냐? 이때 조심할 것이 정신 말짱할 때 똑바른 영적인 정신으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복되게 하라. 이때 정말로 내 인생에 기력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 확실한 준비를 맞춰라 그 말이야. 알아들었습니까? 예. 저는 어떤 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치매에 걸리거나 또 육신에 한없는 고통 때문에 어려움 겪다가 까딱 잘못해서 영혼의 때를 망칠까 두렵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인가 세상 떠날 때 빨짱한 정신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급 붙잡고 정말로 거룩함 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천사에 받들려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것은 나의 목회의 목적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가지고 금년 한 해가 여기까지 왔는가?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가?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는 한 짐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는 인생을 다 바쳐 살면서 예 그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무엇했더냐 이 말이죠. 한번 제가 회사에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람이 훈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밖에서 들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훈계가 끝나잖아요. 너희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너희들 옷 입히고 사랑하잖아. 근데 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 버는 줄 아니? 아버지가 돈 벌을 때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주고 돈을 받아와. 그게 뭔 줄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버지가 월급 받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한 달을 일해 줘야 돼. 그러면 일만 해주냐?
한 달의 목숨도 똑같이죠. 아버지 한 달의 목숨을 소비하고 아버지 한 달의 목숨을 사용해가면서 일해서 돈 벌어다 두들줄 때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지금 갖다가 너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용돈 주는 거야. 함부로 너들이 아버지를 잘못 알면 큰일 나. 아버지한테 잘못 오면 큰일 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셔. 그리고 용돈 함부로 쓰면 안 돼. 옷 함부로 잘못 입으면 안 돼. 밥 함부로 조금이라도 버리고 함부로 낭비하면 안 돼. 이게 다 아버지의 목숨과 지켜야 되는 일이야. 한 달에 목숨을 줘야 한 달 월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돈과 목숨과 바꿔서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목숨보다 큰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목숨보다 큰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는 지나갔어요.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응? 그러면 죄가 뭐냐?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그게 죄, 그래서 죄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때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한 그것이 죄라 이 말이야. 그것이 죄라 이 말이야. 근데 왜 그걸 죄인 줄 모르나? 어? 내가 주를 위해서 꽉 채워 내 생애를 살지 못한 그 빈 공간이 죄라 이 말이야. 왜? 그것이 바로 세속적으로 살았기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내가 가정 생활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무엇으로 하든지 목적이 뭐냐? 주님 영광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맡은 영혼 돌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충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순종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찬양을 위하여. 그런데 그런 목적이 내 인생에서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 이 말이야. 우리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고 2020년도를 맞이하자 이 말이야. 회개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이야. 회개는 다음의 기회를 얻고 그리고 멸망과 파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의 본등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니 알아두셨습니까? 주여 2019년도에 내가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썩어가고 늙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 다 보세요. 육신에게 속지 않게 없어서 이 세월에게 속지 않게 없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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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런데 내가 2019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내 영혼의 혈을 위하여 살지 못한 그것이 죄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못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리하고 찬양하고 충성했던 이 목적이